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5월에는 휴일이 많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이라 많은 분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해 5월에 가보면 좋을 만한 카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위스테리아라는 카페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위스테리아는 등나무의 영어 명칭입니다. 카페에 가보면 이름을 왜 등나무라고 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페 바로 앞에는 등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5월에 가면 등나무에 꽃이 가득 피어 있어서 환상적인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만개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꽃이 일찍 피어서 4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꽃이 만개하지는 않아서 이 영상을 보고 방문하셔도 등나무 꽃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 방문했는데도 등나무 꽃이 무지 아름다워서 좋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등나무 바로 아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나무 꽃은 아래로 매달려 피기 때문에 꽃과 같이 사진을 찍어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위스테리아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이 너무 예뻐서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교마다 등나무가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나무를 보면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위스테리아 카페 자체는 아담하고 음료나 베이커리가 다양한 편은 아니에요. 대신 대추차나 생강차, 쌍화차 등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메뉴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저트나 케이크 등 음료와 곁들일 메뉴가 많지는 않은데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쌀로 만든 호두과자가 있었어요. 특색 있는 메뉴라 그런지 이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는 커피와 대추차를 맛보았는데요. 엄마가 대추차를 무지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비가 와서 실내에 앉았지만 창밖으로 등나무가 보여서 실내에 앉아도 좋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만족해 하셔서 저도 기분이 무지 좋았어요. 카페 1층에는 김간의 빈대떡 식당이 있고 그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간의 빈대떡에서 식사를 하고 위스테리아에 방문하면 음료 가격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카페 앞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요. 이곳에 주차할 경우 음료 주문할 때 등록을 하면 주차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월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위스테리아에 방문해서 등나무 꽃도 구경하고 커피와 호두과자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